화산인데 이 화산에서 화산에 폭발하면은 땅 속에서 마그마가 쏟아 올라가지고 흘러가게 바다 쪽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정황 동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그 동굴들을 만들어낸 어머니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부터 흘러간 용암에 만들어낸 그 동굴 중에 가장 긴 것이 만장굴. 3시간은 1시간 정도. 그럼 여기를 전부 다 탐방하려면 한 3시간 반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문화재 시공이고 여러분들 개별 행동을 절대로 못합니다. 전부 다 따라도 안 되고 저희 통제를 잘 따라주셔야 되고 저희 설명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물 밖에는 이 안에서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음식물이라든가 뭐 혹시 뭐 산에 올라갔으니까 뭐 먹어야 되니 그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좀 그만큼 여기는 가볍게 보존을 엄격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야, 그래서 우리 얼마나 가는데요 지금? 머리에 이 나무들이 보이시죠? 이 나무는 제주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름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삼나무. 원산지는 일본. 제주도에 들어온 건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렇게 좋은 나무를 제주도에 갖다 심어야 돼가지고 세포 쪽에다 단지를 만들어서 삼나무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그때 심었고 한 60년대 이후부터 제주도에 밀감과수원을 시작했는데 과수원에 강풍수, 강풍님으로 보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은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이걸 또 화장품 만들기도 합니다. 와, 계단 있어. 와. 영상을 찍으라고? 아, 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흔들리겠다. 일단 조선 시대 때 바로 그런 문화들을 잡으러 하려고. 쓰레기를 열심히 줍는 젊은 사람들의 건전한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겠다. 너무 깊은데. 변동단은 지름이 약 600m고 둘레가 한 1,000km 정도니까 여기는 얘는 한라산 변동단보다도 더 큰 분화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화구 너머로 오름들이 줄줄이 또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오면은 저기 바닷가까지 또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와 진짜 멋있다. 뭐야 억새? 억새? 억새! 우와! 여러분 뒤쪽으로는 서 있는 뒤쪽으로는
가까이게 잡아드리고. 하시는 분은 저쪽에서 눌러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이쪽이 더 마음에 드는데 난. 양손도 드시고. 양손도 드시고. 이쪽은 인공유를, 콩나물을 조립해서 만들어주시고. 얘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대로 그냥 놔둔 그런 곳이고. 출발한 지 1시간 반째. 그런데 이게 해설사분이 직접 천천히 설명하면서 따라가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네요. 까마귀가 군하구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갑니다. 팀들이 하는 게 전투, 전쟁해야 되니까 진지를 만든 것이죠. 저희도 오름 360개 중 한 120개 군대에다가 주둔하면서 다 이렇게 요새를 봤어요. 우와, 가마. 우와, 완전 어두워요. 우와. 민달팽이 징그러워. 민달팽이 있어. 어? 민달팽이. 아, 완전 애기도 있어. 살아, 살아, 살아. 죽어. 그래서 나뭇잎이 구멍이 났어. 먹어가지고. 아, 귀여워. 역시 엄마라 이런 게. 와, 2시간 반째 걸었어요. 배가 너무 고프고요. 11시에 출발해서 지금 1시 반이 됐으니까 점심시간이 지났죠.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왔어야 됐는데 아침에 애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우유 하나하고 바나나 하나로 먹고 왔더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점심을 내려가서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와! 됐습니까? 아, 근데 이게 잠깐 안 터져 잤다. 머리가 산발 아니야? 일단 한번 서보세요,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자, 좋다. 근데 배경을 얼마나 크게 할까? 사람을 좀 크게 할까? 배경은 크게. 그 찍겠습니다 그러면. 아, 술 마셨다. 이렇게 해서 오름 여행이 끝났습니다.